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강아지 나그랑티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델은 사랑스러운 개구쟁이 초코가 해주겠습니다. 우선 패턴을 천의 안쪽에 대고 그려주시는데요. 진동둘레와 엽선만 시접 1cm 주시고 나머진 없습니다. 소매도 마찬가지로 진동둘레와 엽선만 시접 넣어주시고 나머진 없습니다. 목둘레와 밑단둘레에는 시보리를 넣어줄 텐데요. 시보리는 넣어주는 곳의 둘레의 80에서 85% 길이로 재단해줍니다.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소매를 앞판과 뒷판에 연결해 줄 거예요. 소매의 직선 부분은 뒷판의 직선 부분 진동둘레와 만나고 소매의 곡선 부분은 앞판의 곡선 진동둘레와 만나도록 고정시켜 줍니다. 소매의 직선 부분은 뒷판의 직선과 연결이 됐고요. 소매의 곡선 부분 앞판의 곡선과 연결해 줄 거예요. 이때 천은 겉과 겉끼리 만나도록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매의 곡선과 앞판의 곡선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완성선을 잘 보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소매를 고정시킨 모양인데요. 이제 그 모양대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소매의 곡선과 앞판의 곡선을 겉끼리 맞대고 박음질 하시고요. 소매의 직선과 뒷판의 직선을 겉끼리 맞대고 박음질 합니다. 소매 박음질이 끝나고 나니 앞판과 뒷판 그리고 소매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박음질 후에는 시접을 오버룩이나 지그재그 처리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다이마루 원단을 사용했어요. 다이마루 원단은 오리 잘 풀리지 않아서 저는 오버룩 처리를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두었습니다. 이제 엽선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소매는 소매의 엽선과 겉끼리 만나도록 연결하시고 앞판과 뒷판의 엽선이 또한 겉끼리 만나도록 연결한 다음에 한 번에 쭉 이어서 박음질 할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소매 엽선끼리 만나도록 앞판과 뒷판 엽선 겉끼리 만나도록 고정시켜줍니다. 그 후에는 박음질을 할 텐데요. 소매 엽선과 앞판과 뒷판이 만난 엽선을 한 번에 이어서 박음질합니다. 엽선 박음질이 끝나니 옷의 형태를 갖추었어요. 이제 목둘레와 밑단에 시보리를 연결할 텐데요. 시보리가 들어갈 부분에 둘레를 측정해 줍니다. 옷에서 측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패턴에서 측정하셔도 됩니다. 우선 목둘레 시보리인데요. 목둘레의 80에서 85% 길이로 재단해 주시고요. 천을 겉과 겉끼리 맞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후에 시접 1cm 부분을 박음질해 줍니다. 밑단 시보리도 마찬가지로 80에서 85% 재단해 주시고요. 근데 밑단 시보리는 박음질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시접 1cm 부분 체크해 주세요. 그런 다음 시보리의 폭의 가운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 점에서 양쪽으로 사선을 그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 줄을 그은 사선 부분을 박음질해 줄 거예요. 목둘레 시보리는 겉끼리 맞대고 시접 1cm 부분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요. 밑단 시보리는 아까 우리 박음질 선을 따로 그어줬던 거 생각나시죠? 사선으로 그 방향을 따라서 박음질 해줍니다.
그 후에 시접을 양쪽으로 가르고 반을 접어줄 거예요. 겉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반 접어줍니다. 밑단 시보리도 마찬가지로 시접 양쪽으로 가르고 반 접어주시는데요. 밑단 시보리는 사선으로 박음질을 했기 때문에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옵니다. 이제 시보리를 달아줄 거예요. 우선 옷을 뒤집어 주세요. 옷의 안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뒤집어 준 후에 시보리를 옷 속에 넣고 옷의 겉과 시보리의 겉이 만나도록 고정시켜 줍니다. 시보리의 박음질한 부분이 옷 앞쪽에 중심에 오게 하시고 시보리의 반대쪽을 등과 중심이 만나도록 고정시켜 줍니다. 그 후에 시보리를 늘려가면서 시보리의 위치를 맞춰준 후에 박음질 할 거예요. 밑단 시보리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시켜 주는데요. 우선 시보리를 반으로 접어서 반대쪽 중심을 체크해 줍니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옷의 안쪽이 겉으로 나오게 뒤집혀 있는 상태에서 시보리를 옷 속으로 넣어서 고정시켜 줄 거예요. 시보리의 박음질된 부분이 앞판의 중심과 만나도록 고정시키는데요. 앞부분은 시접을 좀 깊게 잡아줄 거예요. 다른 부분은 시접 1cm, 그러니까 완성선이 만나도록 고정을 시키는데 앞부분은 시접 깊숙이 넣어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그미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우리 뒷부분은 아까 중심 체크했던 거 생각나시죠? 중심과 뒷부분, 그러니까 등판의 가운데가 만나도록 고정시켜줍니다. 시보리 박음질 들어가 볼 텐데요. 시보리 박음질을 할 때는 시보리를 당기면서 박음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보리를 재단할 때 시보리는 목둘레 길이의 80에서 85% 길이로 재단했어요. 그래서 당기지 않고 그냥 박음질을 하게 되면은 시보리가 더 좁기 때문에 선이 울게 돼서 이쁘게 박음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보리 박음질은 반드시 당기면서 박음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목둘레나 소매둘레처럼 좁은 부분에 시보리를 달 때는 옷감을 밑으로 가게 놓고 시보리를 위로 가게 놓은 다음에 박음질을 하시면 박음질이 훨씬 수월하게 잘 됩니다. 이제 밑단 시보리 박음질 들어가 볼 텐데요. 밑단 시보리도 목둘레와 마찬가지로 당기면서 박음질을 해줍니다. 우리가 밑단 시보리 재단할 때 앞부분 사선으로 박음질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 부분을 시접을 깊게 주었기 때문에 시보리가 옷감보다 많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박음질이 될 거예요. 다음 부분들은 시보리가 갑자기 꺾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시접을 맞춰가면서 박음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기면서 박음질 해주시고요. 옷감이 아래로 가게 놓고 시보리가 위로 오게 놓은 다음 박음질을 해줍니다. 목둘레 시보리가 아주 예쁘게 잘 박음질 되었고요. 시보리는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모양으로 박음질 돼야 돼요. 하지만 시보리 둘레를 너무 길게 하셨거나 시보리를 당기지 않고 박음질 했을 때는 일자로 뻣뻣하게 서 있는 모양이 예쁘지 않게 나옵니다. 밑단 시보리는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은 안으로 쏙 들어가게 박음질이 됩니다.
이제 소매단만 남았는데요. 저는 시접 안으로 1cm 접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소매는 시접 안으로 1cm 접어서 박음질을 해주어도 좋고 아니면 15리를 달아주어도 좋습니다. 소매단 박음질도 15리 박음질 할 때와 마찬가지로 옷감이 아래로 가도록 놓고 박음질 하는 게 편합니다. 목둘레나 소매단처럼 좁은 부분을 박음질 할 때는 옷감이 밑으로 가게 놓고 돌려가면서 박음질 해주세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강아지 나그랑티 만들기 완성입니다. 강아지 나그랑티는 비교적 바느질이 쉽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